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동원 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삐약삐약삐약. 네, 우리 주병선님이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했는데요. 우리 동원이 직캠만 못 찍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너무 늦게 녹화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녹화를 하고 보내줘서 우리 동원이 직캠을 찍지 못해서 우리 정동원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우리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한 우리 대선배 가수 우리 칠갑산의 주병선 선배가 우리 정동원 군에 대해서 요목조목 짚어줍니다. 일단은 음악의 신동이 맞다고 합니다. 칠갑산의 주병선 씨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성악을 해갖고 전국 고등부 성악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실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뛰어난 가수를 보고 실력이 뛰어난 가수를 보면요, 알아서 박수를 치고 또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동원이가 그러한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원이가 정말 누뚱이 아들처럼 선생님 하는데요. 그리고 쫓아다니는데 너무 귀엽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원이에 대한 우리 가수로서의 매력, 또 가수로서의 다양한 신동의 장점을 다 열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병선 씨가 사랑의 콜센터 참여 후에 이야기하는 우리 정동원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병선 선배가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 마음의 여유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병선 선배가 K-POP TV를 개국했습니다. 그래서 혹 마음에 드신 분은 우리 K-POP 유튜브 주병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이 형, 우리 동원이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칠갑산 사랑의 콜센터 가수 주병선 씨 아닙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형님 근데 네. 왜 어제는 염색을 안 하고 나가셨어요? 아니, 원래 이제 흰머리다 보니까. 네, 아니, 저도 염색 안 하면 다 허예요. 아니,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염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밑에서 좀 뿌리가 자라면은 또 거기가 또 거기만 이렇게 하얗게 되니까. 네네네네. 눈도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맞아요. 염색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와, 너무 멋있던 게요. 얼굴은 동안인데. 예. 탁, 이 머리가 은발색이 딱 비치니까 더 노래가 멋져요. 아, 칭찬이죠. 아, 그럼요, 형님.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근황이. 네. 아니, 전에 저랑 인터뷰했을 땐 유튜브를 안 하셨잖아요. 물론 하신다고는 했지만서도. 예,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조금 그 앨범 소개부터 해가지고, 이제 네. 라이브 무대를 직접적으로 이제 찾아가는 그런 무대를 좀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네. 네. 온라인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또 유튜브가 잘하면요. 또 그걸 보고 또 섭외가 많이 오더라고요. 아, 그런가 봐요. 네, 우리 먼저 형님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으세요? 지금 주병선 K-POP TV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네. 지금 다른 데에서는 그 라이브 무대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네. 음악 모든 것을 좀 많이 좀 들려드리고 싶고 보여드리고 네네네네. 싶어요. 그래서 네. 국악도 라이브로 하는 거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찾아가는 그런 공연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걸 영상으로 담아서 그걸 좀 뭐 포크송이라든가 팝이라든가 네. 또 우리 대중가요 이게 전통가요라든가 구애 없이 우리나라 음악에 배우는 모든 걸 다 좀 네. 보여드리는 그런 채널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유튜브에서 만나는 우리 시청자분들과는 좀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싶으세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불교 방송을 통해서 네. 산사음악회를 이렇게 산사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 봄과 네. 가을에 엄청 많이 하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쪽만 이렇게 이제 두지를 않고 네. 바다면 바다, 강이면 강, 우리나라 이 산쪽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알려진 노래가 칠갑산이다 보니까 네네네네. 우리나라 산천을 좀 찾아가는 그런 음악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궁금하고 근황이 궁금한 그런 동료 가수라든가 네. 연예인들이 있으면은 이제 댓글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네. 모든 분들 좀 친하니까 우리 영찬 씨하고 이렇게 친하듯이 네네네네 네, 그런 사람들을 좀 섭외를 해서 좀 보여드릴까 네. 그런 편성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뭐 우리 또 주병선 형하면 연예계 마당발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으로 다가올 시청자 저도 적극 형님의 유튜브를 구독 추천드릴 테니까. 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예비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인사말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 권영찬 씨그 유튜브도 제가 이제 들어가서 눈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배울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조언들 좀 많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네. 주병선이가 아 이런 노래도 하는구나 하는 걸좀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그리고 좀 응원의 그런 문자들 좀 많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사랑의 콜센터 막둥이 네. 동원이는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아이 그날 그냥 가갖고 깨물어주고 싶어갖고 아우 죽을 줄 알았어요. 네.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너무 애교를 부리고 네. 또 인사성도 너무 밝고 네. 그래서 아니 뭐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우리 동. 네. 근데 보통 트로트 가수 하면 옛날에 사실은 뭐 뒤늦게 40대, 50대에도 도전하신 분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도전하는 신동들을 보니까 어떠세요, 형님? 저도 이제 사실 그 초기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님도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그랬죠. 저도 이제 국악도 하고 성악도 하고 네. 그룹도 하고 양악 그 그룹 사운드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원군은 그거를 다 이미 닦아서 올라온 그런 가수 같아요. 앞으로 더욱더 뭐더 대성할 수 있는 기회는 많고 네. 또 탄탄대로로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자기 그 선배님이라든가 후배님 앞으로 나올 자기보다 더 밑에 어린애들이라도 네. 이렇게 깍듯이 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네네네네. 앞으로는 승승장구할 수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앞으로 발전성이 더클 텐데 그 대선배로서의 우리 동원이를 보니까 야, 요건 참 동원이 아니면 못 갖고 있는 장점이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날 이제 라이브 무대를 섰을 때도 전통가요 외에라도 그 팝적인 그런 노래를 했었거든요 우리 동원군이. 네네네네. 근데 너무너무 그걸 어떤 노래를 그냥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예 이미 이 노래 자체를 알아버렸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네네네네. 해야지 맛이 있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고 그 노래들을 각자 다른 노래들마다 이 맛을 다 알더라고요. 거기에서 굉장한 그 대단함을 봤습니다. 네. 그러면 형님, 그 방송에서는 못다한 얘기, 우리 동원이한테 사랑의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얘기 응원하고 싶으세요? 아, 우리 동원아, 그때 선생님이 너 영상만 못 받았다. 너 조만간에 가갖고 축하 네. 영상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 네. 건강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거 영양소 있는 그런 음식 잘 먹고 네. 건강 잘 지키기를 바란다. 지금도 최고다. 네. 아, 형님 가서 또 방송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영상을 다 따셨나 봐요. 아, 우리 저 영웅 씨라든가 찬원 씨, 뭐 네. 민호 씨다 해가지고. 네. 우리 영탁 씨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축하 영상을 찍어주셨어요. 근데 네. 동원이를 찾아 그 찍을 때 시간이 없어갖고 바로 또 녹화 들어간다고 그때 동원이를 아. 제가 찍지를 못해갖고 참 안타깝습니다. 형님 그 녹화도 하지만서도 후배도 만나지만서도 또 그거 녹화 동영상 따로도 가셨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매니저들까지도 그 녹화 장소를 못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가수들만 딱 시간 되면은 딱 무대에 가가지고 네. 준비하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네네네. 애로점이 좀 많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이번에 그 사랑의 콜센터 하면서 네. 우리 쪽에 이제 선배 가수 입장에서도 아마 그 여섯 명에게 네. 굉장히 좀 주눅이 좀 들었을 그 아. 무대였었어요. 왜냐면 후배들이 저렇게 무섭게 다가오는구나. 예. 네.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 사실은 또 원래는 가수로서는 되게 바빠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주춤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병선 씨 팬들한테 또 어떻게 봄을 맞이하라고 좀한 말씀 해주세요. 아무튼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은 네.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활동적으로 모습을 못 보여드리지만 이제 라디오 방송, TV 채널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인사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들 뭐 바라는 대로 어디서 어떤 노래, 어떤 또 모양 이런 거 이렇게 조언을 주시면은 깔끔하게 다 멋있게 찍어서 여러분께 네.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형님,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팬들과 어떤, 왜냐면 음악을 올리시는 거 보니까 음악을 올린다는 거는 뭐, 사실은 수익 같은 건 신경 안 쓰다. 물론 연예인들이 누가 유튜브를 하면서 수익을 생각하겠어요? 팬들과 소통인데, 그런 팬들과 소통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동안에 저희 공중파를 통해서 그리고 케이블 통해서 이 대중가수가
올라갈 무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네. 저도 이제 라디오 DJ를 굉장히 좀 오래 했는데, 이번에 비로소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공영 방송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거,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몇 그룹들도 형성을 해서, 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포크라든가, 팝이라든가, 대중가요, 이렇게 전통가요까지도, 또 심지어 국악가요까지 다 섭렵을 해서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감사합니다, 형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형님. 네, 우리 주병선 선배가 이야기한 것처럼 동원이는 지금처럼만 최선을 다하면요.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가 분명히 될 겁니다. 네, 앞으로 건강하게 계속해서 무럭무럭 성장하고요. 그리고 변성기 관리 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정동원님 음악 듣고 총공하고 스밍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정동원 최고입니다. 근데 정동원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정동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팬카페 한분한분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동원 최고입니다. 팬카페 여러분 최고입니다. 주병선 선배 최고! K-POP TV 대박나세요!